네,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준우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전략 좀 한번 흐름 살펴보고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네. 우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앞서 많이 말씀도 하셨지만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출을 줄여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계속 말을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 타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노이즈인 것만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시간에서 25% 가까이 상승했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인데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에서 엄청난 가이던스를 제시한 부분이 그렇게 좀 상승만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괴리가 있음에도 AMD 같은 경우에도 반사 수혜가 예상되면서 시간에 8%까지 좀 올랐었고요. 오르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삼성전자가 한 2%, 하이닉스 6.10%까지 올랐다가 상승의 매물 소화 과정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돌파했고 반도체 섹터들과 AI 관련 섹터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캐펙스의 큰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자금의 조달 비용이 최근 시장 금리가 빠지고 실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과거의 제로금리 시기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이 투자할 때 자금 조달이 많이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AI나 관련 하드웨어 관련 섹터들과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수준 중심으로 옥석가격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장 눈여겨볼 종목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은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패키징이랑 테스트 공정업체입니다.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마이크론 베테랑 법인 이제 HMB나라고 부르는데 이 베테랑 법인 쪽이 하이닉스향 외주 인공 계약에 따라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으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하나마이크론이 주가가 부진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반도체 업황 부진입니다. 이게 메모리 가격 하락 같은 재고가 너무 많다 이런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외주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삼성전자까지 인위적인 감산을 진짜 오랜만에 하면서 재고가 감소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저가 수주를 자제하면서 메모리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법인의 외주 물량 확보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 부분까지 그 두 가지를 감안한다면은 엔비디아와 AI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시장에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황 전반에 반등과 맞물려서 반등세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지난 3월 28일 날 갭 상승했던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거기를 딛고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갭을 메꾸고 반등하고 있는 부분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마이크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준우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